만나면 좋은 친구 MBC. 눈도 귀도 마음도 맑아지는 대나무 숲. 그런데 대나무는 못 먹나? 맛있어 보이던데.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따스한 햇볕에 이끌려 찾아온 곳은 날이 좋으니 밖에 앉아야지. 저희 가게는 담양의 대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죽순 닭국수라고 국순을 고명을 올려서 이렇게 닭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순 우렁이 무침이라고 새콤달콤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놨습니다. 다남양에는 죽순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식감이 좋고 사용하기 좋은 군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대로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국수와는 궁합이 어떨까? 특색 있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죽순을 삶아서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서 가루를 넣고 있습니다. 고퀄리티의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밀로 직접 국수면을, 생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약재가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그중에서 닭하고 채를 잘 어울리는 능이버섯을 사용해서 기름기를 많이 제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 국수거리 단골인데 죽순 닭국수를 안 먹어봤다니 자존심 상하는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국수 먹기 전에 달걀부터 먹어줘야지. 바로 드시는 것보다 한 1분이나 30초에서 1분 정도 후에 저어갖고 후에 드시는 게 면에 육수가 배어서 더 맛있습니다. 면이 퍼질까봐 서둘러 먹었는데 오히려 천천히? 와, 상상 그 이상이야. 이제 무침 요리할 땐 무조건 죽순 넣기로 약속. 파전이랑도 같이 먹기로 약속. 비빔국수까진 물이라고? 이래도 안 시킨다고? 이 죽순으로 해서 제가 이 담양을 좀 널리 알리고 저희 가게도 알리고 앞으로의 이 죽순 요리를 조금 더 키워서 더 개발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달달함이 필요한데. 죽빵? 이름부터 보통이 아니네.
저희는 담양에서 대나무를 활용한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가게입니다. 대나무 죽빵, 대나무 화과자, 대나무 양갱, 대나무 식혜, 그리고 팬더 마카롱, 대나무 마카롱을 팔고 있습니다. 담양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가 부족해서 담양스러운, 담양다운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고소한 흑임자, 그리고 남녀노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슈크림, 그리고 견과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몬드, 이렇게 세 가지 맛으로 현재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리 봐도 대나무, 저리 봐도 대나무! 손님들은 일단 첫 번째로 모양도 대나무니까 신기해 하시고 이름 자체도 죽빵이라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 조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대나무 양갱 차례! 후바오도 반할 것 같은 죽빵! 폭신폭신하고 달달해! 죽빵 같은 경우에는 빵이다 보니까 대나무 식혜나 커피 같은 경우에도 잘 어울려서 같이 드시면 어울리는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갱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처럼 바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담양스러운, 담양다운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저희의 마지막 목표는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나무를 활용한 디저트를 전국민이 맛볼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 비영리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지금은 트로트 시대! 많이 사랑해주세요! 박현숙의 클래식 카페 정신으로 바로 지금부터! 천바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우리 동네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사랑방.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연재 공동체 라디오 개국식 현장입니다. 연재 공동체 라디오는 소외된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지역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연재 공동체 라디오는 17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부산 최초의
지상파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연재 공동체 라디오는 FM 106.3MHz로 방송되며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파해 실을 예정입니다. 최연선 아가의 한국과 퍼포먼스 모두의 박수를 받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재난방송의 아주 밀착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그 방송의 전체를 만들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계 공동체 라디오의 개국식이 있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공로상 시상도 하고요. 예, 공로상을 드립니다. 송신서를 완성하고 또 연주서를 준비해서 방송국을 개국하기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방송국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 관계나 재계의 여러 도움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재정이 그렇게 튼실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지역사회에 도움이 없다면 기초방송, 기본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곳이요. 연재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앞입니다. 동네에 이런 방송국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벌써 설레이네요. 도착했다는 게. 자, 이곳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방송을 만들어가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층 내부는 방송 조종실, 스튜디오, 커뮤니티룸, 사무실 등을 갖췄고요. 청취 권역은 연제구 전체와 해운대, 수영구, 부산진구, 동래구 일부에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이 됩니다. 여기저기 뭐 온 에어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 조종실까지 제가 라디오는 제가 잘 모르지만 있을 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제작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라디오 DJ? DJ라서 그런지 마이크만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69 연세가요? 저는 68 72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일 많은 팀이에요 지금 청바지 팀이라고 청소년 바로 지금부터 청바지 60대 후반에 이제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젊었을 때 얘기도 하고 어른들 이야기, 우리 살아온 이야기를 한다기에 같이 한번 참여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도전을 해보니까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와.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제 곧 프로그램 런칭을 앞두고 있는 청바지 팀의 첫 녹음 방송하는 청바지 오프닝 멘트를 시작으로 자기 소개까지 척척 김경희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는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안이 말썽입니다. 아쉽지만 재녹음 갈게요. 지난 시절,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진짜 동네에 TV도 한 대 뿐이고 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 비포장도로 버스 타고 오셨어요. 비포장도로? 아, 저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어요. 네. 덜컹덜컹 해가지고 너무 재밌어. 청바지 팀의 숨겨진 비밀. 원고가 없습니다. 원고 없이 그냥? 네. 타이틀만 보고. 타이틀만 보고? 네. 그때 그 시를 또 올렸어 이렇게.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니 원고가 없어. 원고 없어요. 그리고 이 세 분이 지금 진행을 하는 모습 제가 쭉쭉 참여했는데요. 예, 첫 방송이라기에는 거짓말쟁이 같아요. 예, 너무 능숙하게 우리네 이야기 썰을 잘 풀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의 열정 응원합니다. 자, 다음 팀도 만나볼까요? 지금은 트로트 시대. 저는 가수 나진설입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숨어있는 인재 가수들을 발굴해서 소개도 좀 하고 그분들의 노래도 우리 부산 시민들 좀 틀어드려야 되겠다. 오늘 특별히 초대 가수님은 차성현 가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곡이도 나왔다니까요. 네, 그렇죠. 신곡이? 눈물의 술이. 아, 눈물의 술. 저 매일 울어요. 술이 끈끈지, 눈물이 끈끈지 해야 되는데. 그럼 아줌마는 살아있다. 예. 네. 제가 조금 배우고 싶거든요.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트롯이라고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꺾으시면 안 돼요. 아, 트롯을 꺾는. 네. 조금만 더 담백하게 불러주시오. 입고 산지 오래랍니다. 오래랍니다. 나도 한 때는 잘 나갔죠. 그냥 싹싹 스며드네요. 스며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가사를? 이 트로트는 기세다. 지 않았던 내 과거도 잘 나갔습니다. 아, 맞나요? 아, 가사가 또 어때요? 노래가 좋으니까 쏙쏙 들어요. 아줌마는 살아있다. 예. 지금은 트로트 시대 살아있다. 부산 살아있다. 첫째 홍보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를 하고 있으면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 그 트로트 시대로 인해서 아주 나는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선율, 클래식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숙의 클래식 카페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주로 봄을 테마로 한 곡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음악들이 클래식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직접 선곡을 해서 그 곡에 대한 그 해설이라 볼까요? 조금 더 흥미를 주어주면은 청취자께서 더 이해하시고 또 그 음악의 내용을 알고 되면 더 감동이 가니까.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62의 6번 봄의 노래 스프링송 안정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부산 MBC에서 제가 4년 방송했습니다. 가정음악실 지금도 있죠? 오, 가정음악실. 네네, 9시에서 10시 생방입니다. 그래서 그 생방할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날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1분 후에 들어갔습니다. 9시인데.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선배님께서 앞에서 오프닝을 하시고 들어가서 제가 곡목을 소개하면서 이어갔습니다. 돌려막기를 해줬구나. 정말 가슴 서늘했던 그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어렵지는 않지만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음악만 트는 게 아니라 그 곡에 얽힌 이야기들 또 작곡가의 이야기 예를 들면 그분이 가장 행복한 예를 들면 음악을 썼던 거는 그 교향곡 1번 스프링 봄이에요. 스프링.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크라라 자기 아내가 아이를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래서 그 곡을 작곡하는 습관이 어떤 클래식 때문에, 어렵네요. 내가 이 곡을 작곡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라디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열정 하나만으로 예 지금 당당하게 프로그램 하나하나 만드시는 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1차 방송 바로 연재 공동체 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와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소식을 전하는 지역 밀착 라디오 방송으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어머, 첫 장면부터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아, 봄이 오긴 왔나 봐요. 저 비염이 심해지는 걸 보니까. 그나저나 오늘 이 산뜻한 꽃처럼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데 뭔가요? 산뜻한 봄맛을 찾아온 이곳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순천시 별량면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방이 온통 초록빛 봄으로 가득 찬다는데요. 미션!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라.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뭐하고 계셨어요? 아, 미나리 캐고 있습니다. 미나리요? 예. 여기 미나리가 어디 있죠? 이게 다 미나리입니다. 이게 미나리라고요? 예. 어머, 이거 근데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보던 미나리랑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 별량만의 특화된 불미나리라고 합니다. 근데 예. 불미나리면 뭐 미나리가 이렇게 아 뜨거운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겨울 내내 그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약성을 증가해가지고 지금 봄철에 줄기가 붉어지면서 그래서 불미나리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사장님 이렇게 언뜻 봐도 여기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닌데 이 미나리 혼자 캐시는 건가요? 아니 당연히 혼자 못하죠. 그래서 제가 연락드린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저한테 연락. 네. 아 그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야물딱지게 한번 일손 거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쓰담쓰담. 아 쓰담쓰담. 네. 쓰담. 고생했다. 네. 고생했다. 고맙다. 하면서 고맙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긁어주세요. 네. 그러면 뿌리가 보여요. 아 뿌리를 보려고. 그렇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낫으로. 낫으로. 이 끝으로. 끝으로. 바닥을 대고. 바닥을 대고. 밑둥을 베어야 돼요. 밑둥을. 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 잘했습니다. 아. 근데 사장님 이 미나리가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왜 꼭 불미나리를 이렇게 재배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지역의 환경하고도 아주 저는 그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생태수도 순천이라 하잖아요. 저희는 정원에서 살거든요. 네네. 이 주암무라는 일급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워낙에 좋고 지금 이 시기에 네. 다른 지역보다 먼저 미나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적으로도 네. 이 정도의 그 퀄리티를 가진 미나리가 나오는 게 힘들죠. 아, 그럼 순천이 불미나리 자라기에 딱 최적화된 네. 환경이네요. 예, 네, 그렇더라고요. 아, 너무 신기하다. 봄맛을 느끼는 건 잠시 뒤로 미루고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역경 이겨내줘서 너무 고마워. 다른 미나리와 달리 밭에서 자라는 불미나리는 속이 꽉 차고 그 향도 더 강한데요. 나리 나리 불미나리 맛있겠다 불미나리. 아 힘드니까 노동요가 절로 나와요. 타고난 우리의 일꾼 예진 리포터. 열심히 일한 덕분에 어느새 미나리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봄 향기가 가득한 미나리를 맛보기 위해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미나리 배달했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많이도 배가지고 오셨네. 어머니 사실 저 밥 먹으러 온 줄 알았는데. 아, 네. 씻어야 먹죠? 맞죠? 처음에 이제 다듬어야 되거든요. 이제 다듬으려면 먼저 자기 앞에 한 움큼씩 네 올려놓으시고요. 네. 네. 미나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개수가 세네 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견잎이라고 하는데 이게 떼어내야 돼요. 견잎을. 네네. 네. 손이 좀 많이 가요. 아 네. 정성이 들어가네. 네. 그리고 물에서 이제 계속 하는 일이라 작업을 해야 돼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게 조금만 이런 티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다 세척이 돼야 돼서 헹궈가지고. 예, 옆에 그 바구니에다가 예, 이렇게 계속 넣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입수시켜 보겠습니다. 퐁당. 친환경으로 키워 깨끗함을 자랑하는 순천 불미나리는 세척 또한 천연 안반수를 활용해 씻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미나리는 떡잎과 이물질을 떼어내고 상품성이 좋은 미나리만을 선별하는데요.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순천의 밭 미나리. 더욱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사실 이거 다 직접 캔 거라 하나도 안 버리고 싶은데 상품성을 위해서 큰 거만 골라야 된다고 하네요. 작은 거는 몰래 가져가야겠어요.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도와준 예진 리포터를 위한 향긋한 봄밥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 여기 다 모였네요. 나른한 몸에 활력을 더해줄 봄주꾸미와 미나리는 환상의 조합.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고소한 삼겹살에 상큼한 미나리를 곁들이면 세상에 이만한 별미가 또 없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미나리 초무침부터 미나리의 삼겹살까지. 와 제가 지금 계속 침이 돌아가지고 멘트를 더 이상 못 치겠어요.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미나리 초무침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쭈꾸미의 미나리까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한 입 가득 넣어주면 입안에선 향긋한 봄 잔치가 열립니다. 야, 말을 아니, 못해. 제가 먹고 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 맛을 놓칠 수가 없어서 멘트를 못 당했어요. 윤활 때문에 훨씬 향긋해지네요, 맛이.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다는 표현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삼겹살 한번 드셔보실래요? 너무 좋아요. 자, 와. 제가 하나 싸드릴게요. 와, 진짜 필승 조합이죠. 미나리에 삼겹살, 이 미삼 조합. 쌈장도 조금 넣을까요? 어, 쌈장. 자, 드셔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나리가 사실은 모든 음식에 어울리는 그 엑스트라 역할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미나리가 주인공이니까. 제가 만두 한 쌈 드셔보시겠어요? 어떠나요? 최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불미나리로 하루 종일 봄을 만끽한 것 같아요. 나른해지기 쉬운 봄,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은 불미나리 한상 어떠신가요? 그럼 불미나리 하세요. 지역민이 사랑하는 찐 맛집.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알아두면 쏠쏠한 현지인 추천 맛집 투어, 맛 깊은 여행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지역의 찐 맛집을 찾아 떠나는 먹방계 신의 아나운서 한지혜입니다. 경주 지역의 로컬 찐 맛집을 소개하는 김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봄은 관광단지에 있는데요. 관광단지라고 하니까 뭔가 여행 온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여행의 몸이는 또 먹는 거 아닐까요? 그쵸. 오늘도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대단한 걸 준비했습니다. 대단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네. 자신 있으신 것 같거든요. 아유. 그래서 기대 잔뜩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거 먹으러 가나요? 오늘은 한우를 먹을 겁니다. 한우요? 네. 한우 좀 특별한 한우인가요? 경주 천년 한우라고 아주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천년 한우, 그럼 네. 그만큼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빨리 가볼까요? 네. 경주가 한우의 고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간 2천만 명이 찾는 천년문화도시 경주에는 한우를 맛보기 위해서 찾는 관광객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우를 먹으러 올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 여기 간판에 천년 한우 이렇게 떡하니 적혀 있고 옆에 소동상도 엄청 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맛집의 포스가 막 느껴지는데 당연히 맛집이고요. 주희 씨는 평소에 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자주 먹긴 하는데 항상 부모님이 사주신 것만 먹고 제가 직접 사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느 부위가 좋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고깃집 사장님께서 그건 잘 알아서 해주시겠죠. 근데 여기는 고깃집 사장님이 고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직접 고기를 골라야 되거든요. 맛있는 고기 잘 고를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자신 없는데 한번 가서 골라보죠. 아니면 저만 믿고 따라가시죠. 네, 얼른 가시죠 그럼. 네. 경주에서 직접 키운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이곳. 그야말로 골라먹는 재미까지 더할 수 있는데요. 어디 보자, 어떤 고기를 먹어볼까. 정말 행복한 고민의 시작입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고기를 부위별로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저희가 먹고 싶은 맛있는 부위를 고르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고를 게 아니라 전문가를 따로 모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누구신가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고기를 좀 골라야 되는데 네. 부위를 고르는 팁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죠. 보기 좋은 게 맛있다고 네. 육색이 밝아야 돼요. 아, 밝아야 돼요? 어두운 네. 게 저는 더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두운 건 숙성을 많이 한 네. 거고 아무래도 밝은 색의
녹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네. 좀 더 예, 맛있는 축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블링이 촘촘하게 눈꽃처럼 내려앉아 있는 네. 예, 그런 아이들이 맛있어요. 마블링이 좀 굵게 굵게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친구들은 식감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아~ 예, 질길 수도 있고 딱 봐도 뭔가 네. 이렇게 마블링이 네. 자르르한 게 되게 맛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위를 추천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소고기는 드시잖아요, 그죠? 전 보통 네. 등심이나 갈비살을 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보통 대중들이 그 부위를 제일 많이 드시는 게 그 부위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거든요. 네네. 등심은 한 40kg 정도 나오고 갈비살은 한 6-7kg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한 마리에서 1kg가 안 나오는 부위를 제가 한번 네. 소개해드릴게요. 토시살, 앙창살 네. 예, 이런 부위가 예, 아주 희소 부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위를 한번 드셔보시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고객이 원하는 부위를 선택하면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 세팅이 되는데요. 한주의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등심부터 특수 부위인 안창살과 토시살까지 제대로 한번 먹어볼까요? 와 이거 윤기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저 너무 빨리 먹고 싶은데 사실 아까 제가 설명 들었는데 어떤 부위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런 거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고기가 어떤 부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쪽에 있는 부위는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등심이고요. 이 두 가지가 특수 부위입니다. 등심은 소를 한 마리 정도 잡으면 30kg 이상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는 1kg 미만으로 나오는 아주 특수 부위고요. 안창살이랑 토시살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설명 들었을 때는 좀 색깔이 밝은 게 맛있는 부위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렇죠. 이 토시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검붉은 색이거든요. 그럼 이건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밝은 색의 고기를 고르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토시살처럼 원래 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가 조금 검붉은 색을 띠는 고기들은 크게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고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등심, 안창살, 토시살 맞죠? 네네 맞습니다. 빨리 먹어보시죠. 네. 경주는 국내 3위 규모의 한우 생산지이자 전국 최대 송아지 생산 기반지로 꼽히는데요. 품질 좋은 한우 생산을 위한 브랜드 관리 전담팀이 있을 정도로 한우에 진심이랍니다. 생산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주 한우. 그 맛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와, 이거 천년 한우 먹어보니까 너무 네. 부드러워서 사실 세 번 정도 씹으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육즙이 있는 것도 좋지만 구워주는데도 뭔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있으신가요? 이게 고기를 구울 때 단면에 이렇게 이슬처럼 맺혔을 때 그때 한 번만 딱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아 그럼 여러 번 뒤집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번만 뒤집어야 되는 거죠? 네, 딱 한 번 그렇게 구우시면 됩니다. 사실 소고기는 보통 구울 네네. 때 핏기만 살짝 사라지면은 먹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먹은 것처럼 먹으려면 살짝 위에 윤기가 잘 흐를 때쯤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한번 제가 아빠한테 네. 구워드려 봐야겠어요. 평소에는 아빠가 항상 구워주시거든요. 네. 근데 원래 한우가 이렇게 부드러운가요? 원래 한우가 부드럽기도 한데요. 네. 저희가 오늘 먹고 있는 부위들이 좀 더 부드러운 부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장 쪽에 가까이 있는 부위들이 좀 부드러운 부위인데요. 네. 안창이나 토시 그리고 뭐 안심 이런 것들도 부드러운 이유가 내장이 좀 가까이 붙어 있어서 부드럽고 지금 토시살 같은 경우는 육향이 아주 진하게 나는 게 특징입니다. 토시살 특히 토시살은 네. 씹으면은 푹신푹신한 느낌? 그러니까 네. 물컹물컹한 느낌도 나면서 진짜 약간 한우를 먹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기 향이 진하게 나는 게 특징이어서 아주 귀한 부위입니다. 경주에서는 28개월령 미만은 아예 잡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은 사육을 해야 한우의 감칠맛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특수 부위를 먹을 때는 조금 더 특별하게 먹어볼까요? 입에 쌈채소를 대고 고기를 그냥 밀어넣는데요. 이게 바로 MZ들이 쌈 싸먹는 방법이라네요. 오늘 고기도 너무 맛있고 또 잘 구워주셔가지고 네.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네네. 소고기를 먹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항상 이렇게 맛있고 귀한 거 먹게 해주는 우리 회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한줄평 남기기로 했잖아요. 대표님은 네네. 생각해보신 거 있으세요? 한우의 고장 경주. 고기는 여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첫입 딱 먹자마자 생각했거든요. 네. 천년 동안 머금고 싶은 맛. 어떤가요? 괜찮죠? 멋있는데요? 그렇죠. 천년 한우니까 천년 동안 이 향을 기억하겠습니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수출기까지 올라 화제가 됐던 경주 한우.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맛 깊은 여행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오늘 너무 호사스러운 여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도 제가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다음 투어 많이 기대해주세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천년의 고장을 넘어 이젠 한우의 고장으로 기억될 경주. 봄날에 한우 드시고 활력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맛 깊은 여행도 기대해주세요. 지역의 청년과 그들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지역에 사는 이유 프로젝트. 오늘은 경북 영주에 살고 있는 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한 하루를 보내는 그들만의 농촌 생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경북 영주시의 어느 딸기 농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딸기를 따고 있는 청년이 보이는데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23년도부터 이제 농사 시작해서 이제 1년 차 청년 농부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이 딸기 농사를 지으시면서 일을 도와드렸는데 일 도와드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농사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딸기를 생산하는 공장처럼 빨갛게 익어가는 딸기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요. 언뜻 봐도 하우스 규모가 커 보이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 재배동 평수는 한 800평 정도 되고요. 5연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딸기 판매 말고도 이제 체험 농장으로 같이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장 일만 해도 힘들 텐데 딸기 따기 체험까지 직접 진행하는 청년 농부. 딸기를 향한 그의 열정이 뜨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딸기를 밑으로 당기면 이게 흔들리기만 하고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애기들이 힘주다 보면 이게 딸기 으깨져요. 그래서 살짝 잡고 옆으로 꺾으셔야 돼요.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딸기. 체험에 앞서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들었다면 본격적으로 이동해 볼까요? 하우스 가득 주렁주렁 열린 먹음직스러운 딸기를 떡하고 떼어내니 재밌어하는 아이들. 수경재배로 키운 딸기라 바로 따서 먹어도 무해하다고 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딸기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너무 금딸기잖아요. 실컷 먹고 사진도 예쁘게 찍고 좋은 것 같아요. 마음껏 딸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애들이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내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딸기도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는 벚꽃과 함께하는 딸기 축제도 직접 개최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행사를 기획하고 농가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 속에서 딸기 키우고 이제 뭐 강아지들이랑 놀고 그 이제 애기들이 체험하러 오면서 애기들 보면서 힐링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딸기 재배로 시작해 체험 행사도 기획하고 인터넷 판매까지 모든 걸 직접 하는 청년 농부. 그가 계획하는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해집니다. 금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품종을 재배해서 손님들이 취향별로 맛있는 거 따드실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다양한 딸기 디저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재밌는 추억 쌓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사는 이유 프로젝트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경북 영주시 안정면의 한우 농가입니다.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영주에서 태어나서 일단 영주의 특산물인 한우를 접하다 보니까 인공수정업을 하면서 한우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또 동물이다 보니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출근을 소 한 마리 한 마리 꼼꼼히 챙기고 관리하는 청년 농부. 좋은 평가 등급을 받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주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마음이 편하고요. 원래 있던 곳이라서 제가 좀 더 경영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영주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에 제가 그 지원을 받아서 제 기술 또한 늘었고 또 농장 경영에 엄청난 소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청년 농부들에게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하죠. 영주시의 지원으로 소와 교감하며 지내다 보니 규모도 함께 자연스레 확장됐다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소 개체만 150도 정도 되는데 우량암소를 많이 보유하고 청년일 때 제가 농장이 아 저 젊은 청년이 정말 좋은 소를 많이 보유하고 정말 저 집에 가면 송아지가 우수하다는 그런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게 경영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경북 영주시 강동의 한 레스토랑입니다. 이 청년은 이곳에 자리 잡고 운영부터 요리까지 책임지고 있는데요. 영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영주가 사람이 살기가 너무 좋아요. 소백산을 안고 있고 그 자연과의 조화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로컬 푸드도 있어가지고 제가 영주에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영주만의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로 퓨전 요리를 기획해 선보이는 청년 오너 셰프. 그의 목표는 건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건강식은 맛이 없다는 인식을 깨는 일입니다. 늦게 칼국수 많이 드시잖아요, 한식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양식에서 칼국수를 좀 표현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여기 면도 다른 데에 비해 조금 두꺼워요. 네,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들깨 칼국수를 파스타로 만드는 상상 해보셨나요? 낙지 볶음에 소면을 넣는 건 어떤가요? 콩피 스테이크까지 연구해 영주 한우의 맛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이제 또 영주 한우로 만든 맛있는 스테이크가 있고요. 뿌리 채소 육수로 만드는 파스타가 있습니다. 양식에 좀 거부감을 낮추고 MZ세대에게는 좀 특별한 양식을 만든다. 그런 게 이제 또 저희 가게의 자랑입니다. 스테이크는 저온 조리가 필요해 2시간 전 예약이 필수인데요. 그만큼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합니다. 이곳에 방문하신다면 대표 추천 메뉴인 고소하고 진한 버섯 들깨 파스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제주들깨가 영주에서 나는 것 등이어가지고 약간 다른 파스타집보다는 좀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주들깨 많아서 그래서 더 건강한 맛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스가 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그 감자 퓨레가 부드러워서 고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맛있습니다. 먹어보면 누구나 만족한다는 스테이크. 감자 퓨레와 소스의 궁합도 좋다고 하니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도 영주에 방문하셔서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저희 가게가 영주 경북의 맛집이 아닌 전국적으로 이제 영주의 로컬 푸드를 사용한 맛집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영주 청년 사업가에서 각 분야의 대표 청년 사업가가 되기까지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 지켜봐 주실 거죠?